남자 봅슬레이 1인승 경기가 열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2차 시기 역주를 마친 선수가 봅슬레이 장비에서 내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응원을 나온 가족, 코치진과 포옹하며 완주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우리나라 소재환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한 튀니지의 조나단 루리미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튀니지는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고온 건조한 사막성 날씨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조나단은 지난 2022년 2018 평창 기념재단의 뉴 호라이즌 아카데미를 통해 난생 처음 동계 스포츠를 접했습니다. 기념재단 초청으로 2년 동안 평창과 튀니지를 오가며 훈련했고 튀니지 역사상 최초로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됐습니다. That it's possible to do winter sports wherever you come from, not only from Tunisia but from the whole Africa. And I want to say that keep on working. And if you really want to try a winter sport, try it and then see where it leads. So 여자 봅슬레이 1인승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태국의 아그네스 캄페올 역시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 유산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2022년부터 여름과 겨울 평창에서 집중훈련을 받았고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청소년 올림픽 시상대까지 오른 겁니다. 아그네스의 메달 역시 태국의 동계 종목 첫 메달입니다. First medal for winter sport and I'm so proud. Yeah. No winter in Thailand. The Pyeongchang Legacy Foundation very, really helpful for us. We have here have track sliding. We have ice push here.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알려주는 드림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2024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더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엘리트 선수 발굴과 훈련을 도왔습니다. 이런 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10여 개 국가, 30여 명의 선수가 2024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눈이 없는 나라의 선수가 올림픽에 도전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꿈이 있고 노력하는 한 불가능은 없다는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